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넘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소식 전할 수 있길 아주 간절하게 기대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지역의 변화와 미래 전략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소통할 분들 랜선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소통할 분들 신안군민 여러분인데요. 뒷배경이 신안군 섬 풍경이라고 하는데 아주 알록달록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소통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우리에게 새 시대,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지역을 소개합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드넓은 바다가 아낌없이 풍요로움을 내어주는 곳. 신안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전남 육지 면적과 동일한 크기에 74곳의 유인도와 951곳의 무인도가 분포, 3만 8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품고 있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농계, 칠계, 망둥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페도 갯벌은 물새의 국제적인 서식지로 인증을, 장도와 증도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는데요. 신안의 청정한 바다와 갯벌, 그리고 평야에서는 각종 농수특산물도 생산돼 전국 팔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산도 홍어, 임자도 민어, 비금도 섬초 등이 유명한데요. 특히 신안 전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천연 미네랄 성분이 많고 나트륨 함량이 적어 국내외에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안은 2019년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도, 자음도, 팔금도, 안자도가 연결되면서 서남 해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6연도교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섬마다 특징적인 색을 입히는 컬러 마케팅 사업을 시행해 반올 박지 퍼플섬, 수선화의 섬 선도, 도처도 수국공원, 섬 순례길 섬 티아고 등이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천사의 섬, 신안의 이야기를 박우량 군수에게 들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오늘 함께할 지역은 천사섬 신안입니다. 오늘 신안군 대표에서 박우량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지금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시청자 여러분, 신안군민 여러분,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지 지금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현재 신안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현재 지금 환자는 한 64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약 7번째로 적게 발생한 곳입니다. 네.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19명이었는데 오, 네. 갑자기 이제 그게 한 1년 한 9개월 동안은 19명으로 네. 아주 적은 숫자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외부하고 교류가 좀 되고 네.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공사장이 조금 일에 급피치를 올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최근에 안정화돼 있고 네.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뭐 저희 신안군은 바다로 쌓여져 있고 또 공간도 높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국내 여행 또 섬이 힐링의 장소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관심을 받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부인의 방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 신안군은 서울시에 22배나 되는 넓은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다 섬으로만 돼 있고 섬 주위에 이렇게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염분이 높은 곳에 코로나19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저희 퍼플 섬에 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5만 명이 다녀가는데 네. 전혀 전파 사례가 없는 걸로 보면 네. 섬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안전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 생각이 듭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민선 4기 때부터 신안군을 천사의 섬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섬이 한 3,3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신안군에가 1,004개가 있게 되는데 네. 그럼 3분의 1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섬이 정확히는 1,025개인데 네. 어떻게 할까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에 보니까 미국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사우센스 아일랜드 1,000개의 섬이 있는데 네. 정확히 1,680개를 1,000개의 섬으로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희들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천사라서 네.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섬을 제외하고 천사 섬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아마 폭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박우량 군수님의 강연으로 신안군의 미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수없이 흔들렸던 지난 2년여 신안군을 청정, 힐링, 휴양 반열에 올려준 명품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31꽃 정원 조성, 131뮤지엄 개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공유제인데요. 먼저 131꽃 정원 조성은 각 섬의 브랜드를 꽃으로 지정, 앞에도 애기동백, 선도 수선화, 임자도 튤립, 도초도 수국 등 바다 위의 형형색색의 테마별 공원을 만들어 관광의 새 모델을 발굴한 정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딜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우선 또 이렇게 시골 풍경이라 힐링도 되고 근데 이제 꽃이 너무 또 알록달록 예쁘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 뭐 연애했을 때 뭐 그런 거 마음이 설레이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보라색을 보니까 그 독특한 점이 너무 좋았고 그거를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31 뮤지엄 개관인데요. 비금도의 이세돌 바둑기념관, 증도의 갯벌 생태전시관, 하이도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민을 위해 여가 공간을 마련, 일자리 창출 3천여 명, 생산 유발 2,605억 원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안의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인데요. 햇빛, 바람, 바닷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재발굴해 지역민의 평생연금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촌 뉴딜 사업, 흑산공항 건설, 해상택시 도입 등 섬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전략으로 지역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신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곳에서 찾아봅니다. 신안군의 미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전략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신안군에서는 100년을 바라보는 천사섬 신안으로 그렇게 미래 전략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군의 첫째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섬이 3,3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4개가 신안군에 있다고 보니까 사실은 3분의 1이 신안에 있습니다. 뭐 전남에 2,000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전남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신안군에서는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살려서 첫째 잘 사는 신안을 만들겠다. 바다도 있고 또 육지의 땅이 서울시에 1.1배나 되는 넓은 또 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신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섬이 많다고 보니까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안한 신안, 언제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인간다운 그런 신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신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또 바다가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국민과 군정이 함께하는 그런 열린 신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저희 미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안군에는 제일 흔한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햇빛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은 그동안 우리의 섬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저해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어업활동하는 어민들에게 목숨을 안아가는 정말 무섭고 사나운 그런 바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햇빛 또한 우리 신안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햇빛이 15% 정도의 햇빛 효율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 천일염에 거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햇빛이 그만큼 뜨겁고 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닷물은 서울시가 높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22배, 전라남도 육지 면적과 똑같은 남북으로 100km, 동서로 150km 되는 엄청난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바람과 햇빛, 바닷물이 정말 섬으로만 형성된 저희 천사섬 신안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됐었고 또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다가왔습니다. 21세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CO2를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홍수에, 산불에, 또 끝없는 폭설에 이렇게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CO2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이나 석탄이나 LNG나 원자력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했고 유지해왔던 그런 전력계통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꼭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에 도달되면서 사실은 중동이 기름이 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부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안군이 서울시에 22배나 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웃습니다. 어떻게 웃느냐? 바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다도 땅이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육지의 땅보다도 더 소중한 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길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과 또 풍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농지를 훼손해서 지금까지 태양광을 만들고 바람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악한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산도 깎지 않고 농지도 훼손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해상 풍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안군의 해상 풍력의 가용 자원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준식 계산으로 8.2기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6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부류식까지 나온다고 하면 약 20기가 내지 30기가 전 세계에서 단일 자치단체 최고의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식 그 해상 풍력에 있어서는 육지에서 30km까지 나가더라도 수심이 50m 미만이 되어가지고 경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도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염전으로 사용했던 거기가 폐염전으로 놀고 있는 땅들을 또 농지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지로서 활용을 못한 유휴 농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약 한 1.8기가의 태양광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지금 오픈에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또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 에너지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가 6m에서 8m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섬들이 1,004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에 터빈을 넣으면 바로 바람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햇빛이 나지 않으면
또 에너지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바닷물을 이용한 이 지금 조류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하면 바람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하루에 네 번, 들물 때 두 번, 썰물 때 두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되고 또 신한 군민들에게 평생 연금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발전 사업자를 설득하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역이 생산하는 이 엄청난 자산을 지금까지는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면서 다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토지를 일부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한번 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불편함을 감내하게 살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오든 풍력이 들어오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안군이 갖고 있던 이 엄청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국가 정책과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하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법령에는 없지만 신안군 스스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지역 주민들이 만 원씩 출자하도록 하고 또 그 조합이 거기에 건설비의 4% 또 SPC 자본금의 30%를 내게 해서 우리 금융권에서 그 조합 명의로 빌려서 가서 거기 투자하고 또 출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전 사업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안군의 안자도하고 자라도에 금년에 들어서 지금 4월, 7월, 10월에 세 번에 걸쳐서 자라도 같은 마을의 발전소 앞에 있는 마을은 1인당 51만 원, 조금 500m 떨어진 마을은 34만 원,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1km 떨어진 마을은 17만 원을 줬고 인구가 좀 더 3천 명이 사는 자라 안자면 같은 경우는 발전소 가까운 마을은 24만 원, 그리고 다른 마을은 12만 원씩 밖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라도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이 살면은 255만 원 최고로 받은 사람을 봤었고 안자도는 애들이 8명이고 부부까지 합쳐서 10식구인데 저희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관련 없이 n분의 1로 나눠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기 때문에 10식구 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걸 보니까 240만 원을 석 달에 한 번씩 받게 됐습니다. 네 번을 받게 되면 240만 원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약 960만 원 아닙니까? 255만 원 받은 그 가족에서는 식구가 다섯 사람이니까 1년에 네 번을 받으면 800만 원, 약 1100만 원 정도 소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100메가를 했을 때 그 정도인데 앞으로 신안군 전 해역에 해상 풍력을 하면 8.2기가가 돌아가면 국민들 1인당 약 매월 50만 원씩 그렇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됐고 지금 우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 제도를 정착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달에는 4,500명이 사는 지도읍이 또 내년에는 3,000명이 사는 임자면이 그렇게 신안군 전 면이 점차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는 태양광 연금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상 풍력을 하면 태양광을 못하는 흑산면이라든지 다른 면에도 같이 나눠서 신안 군민이면 무조건 월 50만 원 최고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부가 살게 되면 100만 원을 월 받게 됩니다. 최근 금리로 보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은행에다가 14억 정도를 예치해야 세금 지하고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바다 섬이었던 우리 신안군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1인당 월 50만 원 그리고 그런 소득 하에서 이것을 신안군에 살기만 하면 평생 연금으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민간 자본만 48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본을 투자해서 또 1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 신안군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남 광주권 전체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지역이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섬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다 보면 사실은 접근성도 불편하고 삶의 기반 시설도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신안군의 면이 14개인데 하나씩 하나씩 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천사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섬들이 획기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거리가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월 달에 임자대교와 자라대교가 개통이 돼서 임자도 육지로 그리고 자라도도 육지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내년 봄에는 장산도도 육지로 되기 위한 다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해서 일괄이탈을 통해서 약 3280억과 약 580억을 들여서 추포도에서 비금도초로 가는 거기도 연동구를 만들어갈 계획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신안군의 큰 면들은 다 다리를 놔서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다만 흑산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흑산공항이 국립공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 간에 대체부주의에 대한 부분이 다 협의가 돼서 늦어도 한 1월 정도면 아마 국립공원에서 지금 흑산공항이 통과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면 2025년이 되면 아마 흑산공항, 흑산도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 광주에서 약 30분 거리의 거리로 다가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에 110일 동안 못 다녔던 흑산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30분 거리로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군의 모든 섬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편리한 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안군에 있는 모든 섬을 다리를 높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14개 읍면, 13개 읍면이 다리를 놓고 흑산도에 흑산공항이 생기면 나머지 섬들은 약 990개의 섬들은 그대로 섬으로 존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보호하고 섬 그대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에 살려고 그러면 또 신안군에 살려고 그러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고령화, 인구 감소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소득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평생연금이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안군에서 사시면 이제 조금만 소득 활동을 하면은 충분하게 소득이 보장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안군의 전 섬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 지금 공원화 사업과 뚫려서 관광화 자원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섬 나름대로 이번에 8월 25일 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갯벌, 신안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은 제주도 다음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됐는데 그 한국 갯벌의 86%가 신안 갯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여행, 특히 유럽여행을 가시면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개체꿀을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 건강한 갯벌에서 연간 천억 정도의 그 개체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화식 갯벌이나 지금 우리들이 까서 먹은 갯벌은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 죽은 굴이라 해서 먹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까서 주는 굴만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갯벌에서 개체꿀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역에 약 3,000평 내지 5,000평만 바다목장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돌아오면 자본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어선들을 사서 그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또 청년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라든지 온실 같은 걸 지어서 임대농장을 만들어서 섬에 사는 사람들도 소득이 높은 그런 섬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신안군의 섬이 천사의 섬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학 김한기 선생의 자서전을 보면 그 안자도란 섬에 바로 뒷산 안산에 올라가서 송이버섯을 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옛날 옛적에는 1910년, 20년 동안 하더라도 섬에 소나무라든지 숲이 울창해서 송이버섯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울창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설리 폭발이라든지 많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섬의 숲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숲이 울창한 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선도라는 섬에 가시면 수선화의 섬을 만들고 또 수선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은 인구가 약 120명 정도 되지 않는데 연간 수선화 축제 기간 동안에 약 2만 명이 다녀가는 섬으로 됐고 또 5월 달에는 또 튤립 축제를 또 4월 5월 때 임자도에서 지금 해오고 있고 또 6월 달에는 도초도 전체가 수국의 섬을 만들어서 또 수국 축제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8월 7, 8월에는 아페읍에서 분재공원에서 크로커스미아 꽃 축제를 하는 등 또 10월이 오면 또 저희들이 저기 뭐냐 맨드라미 축제도 하고 또 이번 1월 10일부터서 12월 10일부터서 1월 말까지 눈이 펑펑 내리는 이 한겨울에 겨울꽃 축제를 합니다. 앞에도 분재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지에서 눈을 펑펑 맞으면서 겨울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안의 그 분재공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이 축제를 했을 때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금년에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2년 동안 못해서 금년에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또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신안군의 모든 섬들을 봄부터 겨울까지 꽃이 피는 섬으로 갖고 가서 꼭 한 번 정도는 그 섬에 오고 싶은 그런 섬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안의 섬들은 칼라로 많은 천사섬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선화 섬 같은 곳은 수선화 꽃이 3월이 지고 나면 연중 수선화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협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섬을 노란색으로 칼라를 뭐 지붕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또 벽체는 하얀색으로 해서 수선화 꽃은 졌지만 그 계절에 거기 가면 수선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반월도란 섬에는 지금 퍼플 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섬도 보라색 섬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색상 있는 섬을 만들고 또 병풍도에는 연간 맨드라미 축제를 하면서 그 맨드라미 지고 나면 거의 주력 색상인 주홍색을 중심으로 그 섬을 그렇게 주홍 색깔로 입혀가고 있고 도초도 같은 경우는 수국의 섬이어서 코발트 브루 그리고 또 큰 읍면은 모두 코발트 브루 또 섬의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에 따라서 칼라를 입히는 것으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서 신안군 전체가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셔서 정말 칼라로 말하는 섬들을 보듯이 신안군 모든 섬들을 칼라를 입힐 생각을 가지고 그 섬의 스토리와 역사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천사섬회가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니 섬에 무슨 문화예술이란 말이냐? 지금까지 문화예술 그러면 도시적인 개념에 접근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균형발전 그러면 지갑에 돈만 넣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이 높은 그런 지역 주민들로 만들어줄 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24개의 뮤지엄, 미술관 또는 박물관을 섬별로 만들도록 일섬 일뮤지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를 만들었고 앞으로 12개를 더 만들 겁니다. 그중에는 기 먼저 만든 아페도의 전용노을 미술관 그리고 자원대의 세계 조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12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흑산에 가시면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새의 공예품을 모아한 새 공예박물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2개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안자도에는 저수지에 물에 뜨는 플로팅 뮤지엄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는 유명한 아시아의 예술의 섬 나오시마 옆에 이누지마 섬을 설계했던 야나기 선생이 설계한 물에 뜨는 미술관을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은도에는
마리오 포타라고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서울의 리움 미술관을 설계했던 그분이 박은선 한국인 한 최고의 조각가와 함께 조각미술관을 자운대 인피니트 미술관을 만들고 또 홍상담 선생의 고향인 신이도에 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도처도에는 현대미술의 거장 올라퍼라고 하는 올라퍼 얄리아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도처에다 대지미술관, 비금도에는 세계적인 철 조각가가 참여하는 길이 110m, 높이 25m의 물에 잠기는 조각품을 만들어서 섬섬마다 반드시 그 섬에 가보게 있게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내에 있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가 모여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한 개 자치단체에 올라퍼, 얄리아슨, 또 여기 지금 야나기 선생, 마리아 보타, 그리고 또 제임스 터널 같은 지금 그런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신안군이 세계적인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어서 가장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교통도 불편한 섬에서 정말 한국의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준비했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갈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경쟁력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느냐, 바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안군의 지금 소득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높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그 지역을 살려내는 중요한 중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곳, 아마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빌바오라는 도시는 미술관 하나로 연간 150만 명이 오는 그런 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천사섬 신안군에서는 지금 이런 문화예술과 모든 섬을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서 꼭 신안군은 가보고 싶은 곳,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가 있는 그런 섬,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또 추구하는 것이 그런 하드웨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2012년에 마이클 케냐라는 세계적인 서정적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신안군의 섬들을 흑백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신안의 섬들, 한국의 섬, 전남의 섬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 금년에도 매그넘 포터스의 작가 80인 사진 작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1년에 두 분씩 5년 동안 1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섬과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그리고 또 어업 활동하는 것, 또 지난 8월 26일 날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 갯벌 등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뿐만 아니라 지역에 또 사는 사람들도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신안의 섬들은 가고 싶은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넘어지면 또 돌아올 길이 걱정했던 그런 섬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안군의 섬은 섬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다리가 놓이고 그 다리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안에 와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름다운 해변과 또 500여 개의 바다, 모래해변 또 1,004개의 섬들을 돌아보면서 쉬어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가장 코로나 환자가 적게 발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염분이 높은 그리고 또 오존이 높은 우리 신안군의 여건으로 보면 코로나19에 가장 건강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그동안 전남 광주에 가장 낙후되고 또 불편한 신안군이 이제 앞으로는 전남 광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남 광주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문화예술이 꽃피어서 전남 광주에 문화예술에 뒷받침하는 그런 곳으로서, 그리고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섬들을 이용해서 정말 섬섬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서 정말 섬 자체가 하나의 꽃 같은 그런 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신앙군,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신앙군이 되고자 저희들이 그런 미래 전략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우량 군수님의 강연 100년을 바라보는 천사섬 신안 함께 했습니다. 신안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박우량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플로피아 백섬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에는 섬 겨울 꽃축제를 열 계획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에도 분재공원 내에 약 한 2만 그루 가까운 애기동백을 저희들이 심어서 네. 3천만 송이에 지금 꽃축제를 넣습니다. 또 그 네. 분재공원 앞에 바다가 약 5천만 평 정도 되는데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와 함께 저희들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전용노을 미술관도 함께 있고 네. 또 최근에 명품 분재들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네. 분재도 보고 미술관도 보고 특히 애기동백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됩니다. 특히 네. 아마 23, 24일 날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네. 또 금년에는 눈이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1월 말까지 12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지금 축제를 하는데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오셔도 아름다운 꽃이 지금 한 10% 정도 피해 있으니까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안의 섬은 이렇게 섬마다 특색이 참 뚜렷해서 매력적인데요. 겨울에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앞에도 외에도 또 어떤 섬들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네. 순례자의 섬이라고 해서요. 네. 경풍도라는 섬에 다섯 개 섬이 물이 들면 못 가고 물이 네. 쓰면 갈 수 있는 그런 섬에 1km에 하나씩 그 성경에 나오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의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네. 만들어졌는데 그 섬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소개하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자원도란 섬에 모한의 다리도 있고 또 뮤지엄 파크도 있는데 그 안에 세계 조개박물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수석미술관 수석공원이 있으니까 네. 그런 섬에 겨울에 오시면 겨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랜선으로 신안 군민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향기가 엄청 많이 나는 아름다운 섬 증도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도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신안의 섬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지인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주민들은요, 군에서 추진하는 사계절 꽃피는 섬 정책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중도는 돈나무와 음목소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네. 꽃이 필 때면 섬 전체가 좋은 향기로 뒤덮인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분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면 봉풍도란 섬은 2년 전부터 맨드라미 꽃을 심어 매년 10월에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름답고 다양한 꽃들이 가득하니 많이들 놀러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분들의 생생한 자랑을 들으니까 저도 증도도 참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군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안의 섬을 찾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통편이 좋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연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이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등의 섬에 가는 게 아주 편안해졌다고 하는데 다른 16 연도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돼서 이제 육지가 된 이제 섬이 네 군데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섬들도 거기서 출발하게 되니까 중간에 네. 이제 바다를 1시간 반, 2시간 탔던 섬들이 30분으로 다 갔으니까 네. 엄청 편리하게 졌죠. 네. 그 외에도 금년에 이제 약 한 3천 명이 사는 임자도
특히 광주 분들이 그 임자도가 우리나라의 제일 긴 해변 12km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임자도가 육지가 됐고 자라도가 추포도가 육지가 됐고요. 또 앞으로 장산도에 연륙교가 만들어져서 2020한 6, 7년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에타가 통과된 비금도초에 거기도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029년이나 30년에 다리가 놓으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은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다리가 남아 있는데 네. 그것도 2025년 정도에 정부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늦어도 2030년 정도면 흑산을 제외한 모든 큰 섬들은 네. 육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하고 흑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흑산공항을 네. 내년 1, 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2025년 정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섬으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네. 또 주민분들의 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비롯해서 이 여객선 공영제와 이 야간 운항을 추진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다른 지역은 예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신안군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는 육지는 이제 자기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없어도 자기 차라도 갈 수 있고 좀 어려우면 걸어서라도 갈 수가 있지만 네. 섬에서는 그런 것이 다 불가능하고 오직 배만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섬 지역의 교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배를 다니게 했고 정부를 설득했어요. 네. 한 100년 만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도 야간 밤 11시, 12시까지 배가 다닙니다. 네. 밤에. 그래서 이제 섬에 가시더라도 밤 12시까지 배가 다니게 좋게 됐고 또 밤에 늦게까지 배가 다니다 보니까 그 섬에도 또 야간에 공영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버스 회사 14개를 사들여서 완전 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들을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들이 준공영제 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직접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버스 완전 공영제, 그 다음 이제 야간 다니게 하고 또 거기서 작은 섬이 있습니다. 네. 작은 섬에도 옛날에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끼리 돈을 출염해서 다녔는데 이제 저희 군에서 완전 공영제를 해서 배, 기름값, 운영비, 인건비 다 재정하기로 해서 적은 섬에서도 사는 사람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만족도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문정심님, 생활하시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 그리고 여객선 공영제나 야간 운행에 대한 만족도 어떠십니까? 네, 버스 완전 공영제를 하기 전에는 지도나 목포에 나갈 때 아주 교통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차 시간도 많고 버스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할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차가 없으신 교통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교통이 편리하고 좋다고 우리 군수님 자랑이 너무 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자 명민을 대신해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네, 아주 만족도가 크신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신안군의 특산물 중에 겨울철이 제철인 게 참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겨울철 되면 비금도처에서 생산된 시금치 네. 브랜드는 섬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이 다른 지역의 시금치하고는 대비할 바 없을 정도로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그 논밭에 재배가 돼가지고 도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또 자원도 임자도에서 우리나라 대파에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 그러면 흑산도에서 홍어가 또 많이 잡혀서 우리 네. 식탁을 꾸며주고 있고 특히 이제 지도, 중도, 임자 쪽에 김, 특히 지주식 김이 네.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마 국내 품질로 최고의 품질이 아닌가 지주식 김 중에서 네. 그래서 청정 김으로서 전국의 좀 미식가들의 입맛을 좀
저희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섬초 자주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 또 이제 김장철이라서 친한 천일염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김장철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순한 천일염 수요가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본의 그 방사능수 해양 오염 이제 유출하겠다, 또 네.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또 각 가정에서 또 몇 년치 먹을 걸 이렇게 사재기를 한 통에 네. 지금 이제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는 하나 네. 지금 우리나라 수입산 소금을 쓰면 김치에 수분을 너무 과도하게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외국 천일염은 보통 92에서 99% 염분이 있는데 네. 신안군은 88%에서 92% 염분이 있어서 김치가 먹을 때 아삭한 맛을 내거나 숙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적절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신한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 염전에서 일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또 20kg 한 포대에 지금 2만 원 정도 하는데 가정에서 한 포대 쓰시면 한 1, 2년 정도 먹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다른 물건에 비하면 싼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또 정확한 근거를 대주시니까 확실히 더 신뢰가 가면서 김장철에 김치는 무조건 신한 천일염으로 담궈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애기 동백의 섬 앞해읍 전진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 외 농어촌에는 청년의 나이가 70세라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남도의 끄트머리 섬이다 보니까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는 인구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가, 계획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서 인구 위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해서 랭킹 한 8위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또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1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무한대적인 신재생 에너지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평생 연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 임대 실습 농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면 자본 없이 건강하기만 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커피라든지 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딸기 그런 이제 하우스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어업을 희망한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배를 사고 면허를 사서 그 어선을 아주 값싸게 10억짜리 정도 어선이면 1년에 300만 원만 내면 네. 그 임대료만 내면 가서 어업 활동을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 연간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곳 또 아까 우리 무한대적으로 있는 갯벌에다가 개체꿀 양식을 해서 또 소득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되게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밑받침이 될 때 네. 인구 소멸이 좀 방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7년 만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놀랄 일이죠. 그동안 계속 인구가 1년에 한 600, 700 줄다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이 공유조례를 통해서 돈을 나눠준다 그랬더니 금년 네. 들어서 인구가 지금 안자와 지도 쪽에 네. 그 돈을 나눠주는 그 섬 지역에 인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서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아까 해상 풍력을 통해서 연간 한 3천억 정도 소득이 생기게 되면 1인당 한 50만 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네. 청년도 돌아오고 또 은퇴자도 돌아오는 그런 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이제 벌써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시청자분들께 신안군의 미래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군수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좀 특이한 인터뷰가 아닌가 또 신안군의 미래 전략을 발표할 수 있게 해서 KBC 시청자 여러분과 방송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 3년간 더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불편하고 살기 힘든
섬 지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 또 아까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걱정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삶의 여건도 제일 불편하고 접근성도 떨어진 천사섬 신앙군이 새로운 희망을 건져내는 그런 곳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앙군의 매력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랜선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엄지척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지난 6월부터 전남 지자체들의 미래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